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기호일보는 인천에서 재외동포 관련 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인천시의회 의장직에서 쫓겨난 허식 의원이 의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법정 공방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가칭 구설치 준비단을 운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일보는 인천연수구청이 롯데몰 송도공사를 중지했다는 이유로 롯데쇼핑에 매긴 2016년도 재산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인천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15일 허 의원이 인천시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첫 변론을 진행한 후 신문을 종결했으며 앞서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진행한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지난달 30일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소송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해 변론 기회를 얻은 허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명백한 불법적 의회 폭거를 방치하면 내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불신임 되는 것이고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불신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의회 측 변호인은 징계제도와 불신임 제도가 별개로 규정돼 있다는 취지를 감안해달라며 법령 위반은 품위유지 위반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으며 법원은 늦어도 다음 주 중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재판은 연수구청이 송도동 롯데몰 송도 사업자인 롯데쇼핑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공사를 사실상 중지했다고 판단해 종합합산세율을 부과하면서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연수구의 조치로 10억 3천만 원의 재산세를 추징당했으며 국세도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돼 32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연수구는 2016년 추징한 2억 원을 롯데쇼핑에 환급해야 하며 연수구는 항소 여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